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덕전자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353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6일 오전 9시 44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일단은 대덕전자 보시면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죠. 그래서 아마 주주님들이 뭐 대덕전자가 이제 삼성전자랑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어 지금 판을 좀 여러 가지 증설 투자에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좀 전망이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실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일단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가 급부상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이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한파랑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이 일본 기업인 이제 AKM 아사히 카세이라고 하는데 이제 화재로 공장이 운영 중단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노트북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 그리고 차량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좀 반도체가 급부상했고 또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생산이 증가한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뭐 어제 SK하고 현대차하고 뭐 수소차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차가 좀 많이 급부상했고요. 이런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을 줄일 정도로 이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도 제가 기사를 전에 한번 보여줬죠. 900억 작년에 투자를 하고 또 요번에 이제 700억도 추가 증설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그런 품귀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덕전자가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뭐 900억, 700억 해도 뭐 사실 이제 자본금도 굉장히 많고 몇십조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닌데 이 대덕전자는 시총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그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일본 도요타 그리고 폭스바겐, 미국 포드, GM 등 이제 세계 각국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이제 대만 TSMC에 긴급 도움을 또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파운드리 업체가 뭐냐?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는 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코로나 백신 나왔죠. 그럼 이거를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뭐 위탁 생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자체는 많이 줄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지겠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양한 국제적 배경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까지, 좀 수혜를 보지 않느냐 하고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덕전자도 과감하게 증설 투자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시장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가 35% 정도고요. 다들 이제 메모리가 큰줄 아는데 비메모리가 더 커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빠른 속도로 지배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이제 무궁무진한 좀 발전 가능성이 있죠. 예정이라고 함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2025년까지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이런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7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도 인천공항의 3배, 가격의 3배 정도 수준에 되는 그런 연구 그 건물을 또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삼성전자가 2000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달성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의 당연히 관련주들은 어쩔 수 없이 대덕전자가 일단 되겠고 여러 가지 또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대장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5G 모델 칩도 어쨌든 비메모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5G가 이제 버라이즌이 지금 미국 주파수 경매 아시죠? 미국 주파수 경매가 사상 최대 거의 90조, 거의 100조 가까운 금액에 입찰을 했고 그리고 그 버라이즌이 거기서 거의 62% 정도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버라이즌하고 삼성하고 이제 작년에 7조 9천억 정도 규모의 그 5G 관련 그 부품 관련 거래를 했는데 관련주들이 많이 떠오르겠죠. 대적전자 뭐 KM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 비메모리가 왜 중요하고 앞으로는 왜 이 비메모리 관련주가 무조건 뜰 건지, 요번 연도는 반도체 시장이, 주목을 받을 거다. 요번 연도는 반도체 시대다. 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 풍기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증설에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긴 했지만 오히려 과감하게 증설 투자한 데 이어선 앞으로 미래 어쨌든 미래 성장 관련해서의 관점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관련해서 이런 실적 부분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좀 미비하더라도 그냥 투자에 과감하게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인 좀 우상향을 계속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사실 14,450원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좀 보여져요. 단알이 있네요. 실적에 비해서 시총이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대덕전자가 우선은 차트 흐름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이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오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대는 우선적으로는 전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근데 일단은 15,000원 선을 뚫어줘야지만 주가가 확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어차피 전고점만 뚫으면 게임 끝이죠. 전고점만 뚫게 되면 위로 매물이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제 세력들이 지금 매집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고 주가가 충분히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장이 빠지거나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대덕전자 그 댓글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3종목 추천하여 3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보시면은 이런 증시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